이번 목판 전시는 지식 정보화의 사회에 맞춰서 목판이 지닌 지식 정보의 확산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판의 제작 과정에서 목판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여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목판을 만들기 과정, 그 전 과정에서 종이에 필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책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기록했던 내용들을 전시를 했었고요. 2부에서는 나무의 색이다라는 주제로 해서 중요 무형문화재인 각자장 선생님이 나무의 색이고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판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렇게 새겨진 목판으로 책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정보를 어떠한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해서 세상의 전하다라는 코너로 해서 3부 구성을 했고요. 4부에서는 실제 목판이 이런 책판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활에 묻어나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필사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요. 일단 그 필사와 관련된 그림이 있는 문방도 그림을 펼쳐놨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태계 선생님 그 초고번 온고와 중간번 초고번 그리고 교정본을 전시를 해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의 안에 이전인 필사의 내용을 좀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목판번 책을 펼쳐놓고 예전엔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종이와 붓을 들고 와서 한 달 동안 그 책을 베껴서 책을 만들었던 내용을 통해서 목판 이전에 필사의 내용을 전시를 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필사를 위해서 만든 목판을 전시를 했습니다. 특히 개선판 또는 인출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공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선이 그어진 개선판을 찍어서 활용했던 그런 내용도 전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편집글도 멋있게 쓸 수 있게끔 개선판도 있고 어떤 바램을 뜻하는 문양을 찍어서 편지를 썼던 내용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 가능한 목판도 전시를 했고요. 또 국가에서 어떤 성리학적인 이념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책을 찍어서 배포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목판을 만들어서 배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대전 목판도 같이 그 전시를 해서 그 목판본이 나오기 이전에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 책판의 내용도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2부에서는 나무의 색이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구성했는데요. 목판의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소일기라고 해서 목판을 제작을 해서 책을 최종 인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볼 수 있는 일지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간행위원회 명단인 8옥, 그리고 물품 내역을 알 수 있는 학이, 그리고 아마 그 목판을 간행할 때 부조를 한 내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인 희독이라는 고문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목판을 제작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최종 확인이 되면 이걸 갖고 이제 목판으로 제작하게 되는데 중요 무형문화재 각자적으로 있은 김각한 선생님이 실제 목판을 제작을 하고 인출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판의 처음 만들기 과정부터 해서 최종 교정본까지 목판이 순서대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걸 또 통해서 인출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도 책 표지를 활용할 때 썼던 능합판도 전시가 되어 있고 최종 책으로 인출된 내용을 배포한 반책기라는 목록도 있어서 최종 목판 제작 과정에서 배포까지의 과정을 모두 보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다는 코드로 해서요. 우리가 마치 도서관에 들어가서 소고에 들어가서 책을 쳐다보듯이
장판가게의 모습을 저희가 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서가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듯이 장판가게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렇게 장판가가 안에 보시면 문집이라든지 족보, 그리고 지리서, 뭐 천자문 이러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처럼 그 목판에 숨겨진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목판 안에 보시면 각수라든지 뭐 판목의 수량이라든지 어디서 가능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판목의 뒤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숨겨진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목판의 실제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목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구조의 명칭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그래픽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옆에는 계담 배상렬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계담집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계담집 목판에 보시면 혼천이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혼천이도 같이 전시를 해서 여기 공간이 그 지식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이러한 문집 외에도 족보라든지 다양한 지리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전시를 했는데요. 족보로서 오래된 안동권 씨 족보와 진성희 씨 족보 목판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그 다양한 예약서들도 있습니다. 사례집이와 같은 예약서가 있는데 거기 목판에도 보면 다양한 복식이라든지 의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목판들이 그려져 있는 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 목판의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이렇게 나무를 오려내거나 구멍을 파서 똑같은 나무를 받고 다시 새기는 이러한 제작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목판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목판들을 비교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연화판이라든지 티벳의 만다라판 그리고 일본의 목판을 전시를 해서 우리의 목판과 어떻게 다르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목판의 특징은 마구리가 있어서 인출하기 쉽고 그리고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러한 마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장판가게 여러 그 책판들이 잘 보관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목판에는 이러한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포은 선생 문집 같은 경우에는 포은 종몽주 선생의 영정이 새겨져 있고요. 그 옆에는 선죽교와 유래가 있는 그 대나무 관련 목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유일하게 국가에서 제작한 목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오륜행실도 목판인데요. 아마 국가에서 만든 목판이기 때문에 최고의 각수가 새긴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조각 형태를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부 마지막에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명필가들의 글씨를 보실 수 있는 현판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태계 이황 선생의 글씨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한석봉 글씨로 알려진 도산서원의 현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너무나도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글씨도 보실 수가 있어서 성현들의 친필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그 현판은 그 집을 상징하는 내용이어서 목판이 가지는 우수성이라든지 그 의미를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4부 생활에 묻어나다의 코너에서는 목판을 통해서 인출된 책들이 쌓여있는 책과도 그림을 비롯해서 책을 봉화라는 책계, 책을 보는 경상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실제 생활상에서 목판으로 활용된 일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특히 흉배라든지 금박판 같은 경우들은 목판을 사용한 예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특히 능화판을 활용한 무늬를 장식한 의거리장 그리고 생실상자 같은 경우에서도 능화판의 문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생활에서 많이 활용됐던 떡살이라든지 다식판 등을 통해서 다양한 문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특히 그 신앙적인 면에서 부적판 같은 경우들을 활용해서 부적을 찍어서 집안 곳곳에 붙였던 이런 목판의 흔적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목판 지식의 숲을 거니다 마지막 공간인 문자의 숲입니다. 여기 문자의 숲에 투영된 글자는 일찍이 그 목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청장관 이덕무 선생님이 얘기한 목판은 수백 년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보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목판이 지닌 지식 확산의 이라든지 보전 그리고 기록유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더욱더 부각시킴으로써 세계의 문화유산으로서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유산으로서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